아, 나는 이렇게 생겨줬는데 얘는 왜 나를 이만큼 생각을 안 해주지?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자꾸 남의 일에 참견을 하냐. 내가 도와준 것만큼 분명히 남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안녕하세요. 사적인 정신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적인 사연이 왔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늘 사서 걱정한다는 소리를 듣는 오지라퍼입니다.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에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고민이 있으면 절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아요. 고민을 들어주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함께 해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 제 일도 아닌데 그걸로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 일에 신경을 끌려고 하지만 다 저랑 친한 사람이라 쉽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고민을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너는 너무 오지랖이 넓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지랖이 넓은 게 잘못된 걸까요? 본인은 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일도 아닌데 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제 그걸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약간 불안한 게 깔려있고 산만하신 분일 수 있어요. 얘 이것도 봐줘야 되고 내 친구 이것도 봐줘야 되고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두 번째는 여기서 핵심인데 사실 실제 관계보다 주위 사람들을 자기는 되게 친해지고 싶고 친하다고 믿고 싶고 기대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부탁하지 않아도 챙겨주기도 하고 더 부탁을 잘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 실제 관계는 그만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생겨줬는데 얘는 왜 나를 이만큼 생각을 안 해주지? 왜 이만큼 내가 도와준 거를 기억을 못하지? 라고 상처받을 수가 있고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자꾸 남의 일에 참견을 하냐.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떠나가면 혼자 남겨지기가 너무 두렵다,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가능성이 높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고 도와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사람들 날 떠나가지 않을까? 라는 관계의 불안정한 믿음이 깔려있는 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일명 나르라고 하는 나르시스트들, 자기애적 성향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분들은 그냥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거 한 거 알아줘 이런 거거든요.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당연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본인이 느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걸 남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관종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조금 또 이것도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종을 굳이 병적인 이런 카테고리로 얘기하자면 히스테리오닉 퍼스널리티 라고 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고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남들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대의 중심에 무조건 내가 있어야 되고 광대짓을 하던 남을 웃기던 조금 뭐 그래서 바보처럼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지라퍼나 아니면 뭐 이런 관종들 혹은 뭐 나르시스트들 특이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처를 잘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아가 다 남한테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오지라퍼는 내가 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잘 못 살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히스테리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진다. 나르시스트들은 나는 정말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나도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나는 정말 비참하다. 상대방의 평가나 상대방의 반응에 내 인생이 휘둘려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도와준 것만큼 분명히 남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면 남들은 부탁하지 않았고 내가 두 개 주면 남들이 1.5개만 기억하거든요. 남한테 내 인생의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우선 내 행복부터, 내 안정부터 먼저 찾고 남는 에너지를 내가 남한테 충분히 줘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 평가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 만족시키는 거예요. 남 도와주는 거 이전에 나부터 우선 살아야 돼요. 비행기 가면 항상 그렇잖아요. 산소 마스크 내려올 때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내가 정신이 멀쩡해야 아기를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남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남을 잘 도와주려면 우선은 내가
나부터 만족시킬 수 있어야지 남을 도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사적인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잊지 마세요.